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내재하는 기도의 경지는 어느 수준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농구에 심취했을 때 일입니다. 30살이 넘어 농구를 시작했지만 매일처럼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그 나이에 제법 농구를 잘한다는 평가를 좀 받았어요. 30단지 시가 체육관의 농구 코트에서 농구 매니아들인 젊은 대학생들과 시합을 즐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 어느 날 체육관에서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는 청년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슛을 던지는 폼이 경이로움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죠. 3점 슛 라인에서도 멀리 떨어진 하프라인 근처에서 가볍게 던지는 슛이 아주 쏙쏙 들어갔으니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현역 프로선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프로선수와 취미로 운동하는 일반인의 차이가 넘사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수준과 보통 교인들이 기도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은 차가운 현실을 볼 때 뭐 비교할 가치조차 없죠. 게다가 자신들도 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기도에 뭐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연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뭐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 말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리로 만들어 가르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의 말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뭐 그러나 목사들의 입을 통해 성경 말씀을 들어온 대부분의 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영상학교는 성경대로 기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고 있다는데 뭐 딴죽을 걸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3,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통해 주장해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이런 저희 주장에 대해 입을 열면 영상학교가 이단이라며 문단속을 하기 바쁘죠. 그러나 제가 영상학교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을 쓰며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상학교 식구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은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준이죠. 아침과 밤에 각각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라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뭐 기도의 모습도 기도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때우는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에 힘을 주어가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기가 질리는 모양이죠. 기도를 나름 한다면서 어수대는 교인들은 대부분 출처도 할 수 없는 방언으로 따따따 하면서 기도하기 일쑤예요. 이런 기도는 특별한 집중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힘도 별로 들지 않으니까 뭐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생 방언기도를 한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재미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죠. 말하자면 이런 방언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귀신의 속에서 넣어주는 방언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어낸 방언에 불과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방언기도를 평생 한 교인들이 기도응답이라고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 증거 있죠.
그러나 귀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미호경인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방언에 대해 인정할 리도 만무겠죠. 뭐 그러나 영성학교 식구들과 후련생들은 온몸에 힘을 주어가며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적지 않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런 수준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구원의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셈이죠. 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기도의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막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세월열로 성령께서 찾아오셨으며 지금까지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기도 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또 몸에 힘을 주어서 몸살이 났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하려고 하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격렬하게 기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뭐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지에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만 서너 시간은 기본이며 낮에도 드물려 집중적으로 기도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죠. 뭐 물론 뭐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마음이 간절하다면 사실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기도 자리에 앉는 습관이 절대적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비춰야 비로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수 없겠지만 영상학교에서는 누구나 이런 경지의 기도를 훈련해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학수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